영역은 기출인데 대신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 이런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가 전반적으로 제목이 아니고 개념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해형 16문제, 법령 2문제, 암기 2문제. 그리고요, 난이도는 제가 쉽다 얘기하면 그냥 누구나 90쯤 맞아요. 쉽다 표현. 근데 이번에 누구나 90 맞을 수 있기는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시간 두면은 풀 수 있는데 시간 쪼달림 고려면은 그걸까 고려해서 시간 고려해서 나름대로 쉽지 않았던 문제. 그래서 새로 출제된 거 세부장 정보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구성주의 기계적과 유기적 연대 그리고요 바로 반분법과 관찰자 가족과 타산각화 비용편의 효과분석 이런 것들이 새로 개념이 출제됐다는 거. 내용을 보시면 총론의 9문제 이건 분류는 제 주관적 분류입니다. 내용으로 보세요. 내용으로 총론 9문제 나왔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서 사회복지사 관련돼 있는데 대신 급여법에 있는 정보원 나왔었고 급여법은 나머지 특히 역사가 달랐어요. 역사였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런 거 역사 많이 나왔었고 비버리지 제3의길 복지가치까지 나왔고 디르깽서 나왔었고 우리 학사 한 문제, 그죠? 복지제도 발달. 특히 새로운 것이 바로 사회문제 이론.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구성주의. 이것도 제가 가족복지지만 사실은 주제가 사회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비했고요. 정치말 떨면 하나 정책론 없었고. 왜냐면 비용편익 분석에 해당되지만 하나 평가 쪽이 더 관련되니까 평가를 분류했고요. 인행사는 사책에 하나 놨었고요. 조사는 후문제. 조사 개념과 수집 방법. 실천은 다섯 문제에서 실천 제일 쉬웠고요. 그래서 실천 기록, 네, 질문, 그리고 가족복지 두 개, 그리고 집단 그룹, 그리고 실천 모델이 그냥 해결식 모델 하나 나왔어요. 그전에는 항상 의계 모델, 사료관리 나왔다가 안 나왔고요. 지역사회복지 안 나왔고요. 행정론 평가 문제 나왔었고요. 서비스 두 문제 이렇게 배우면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정책이 안 나와. 여태가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인행사 조사는 지역사회복지 안 나온 적이 있는데 정책이 명시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